농촌 지역의 고령화 비율이 전국 고령 인구 비율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경제플러스 박민상 기자입니다. 농가 인구 가운데 만 65살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40%를 넘었습니다.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농림업 조사 결과 농가의 65살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40.3%로 전국 고령 인구 비율 13.2%보다 농가의 고령화 비율이 3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. STX 조선해양 자회사인 고성 조선해양 매각 본 입찰에 세 곳이 참여해 매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지난주 마감한 고성 조선해양 본 입찰에 연합자산 관리 등 세 곳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매각가는 800에서 9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. 경남과 러시아 간 경제 교류 역할을 하게 될 극동 미래 경제 포럼이 지난주 창립 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. 극동 미래 경제 포럼은 하바롭스크나 블라디보스토크, 사할린 등 러시아 극동 지역과 경남의 교류 강화에 나서는 한편 창립 첫 해인 올해 조선산업 러시아 진출과 대학연구소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목표로 활동할 예정입니다. MBC 뉴스 박민상입니다.